이미지 랭킹입니다. 세 바퀴 출연자들과 전 제작진이 투표를 해서 1위부터 5위까지를 뽑는 순서인데요. 젊은 시절 이성에게 퇴짜를 가장 많이 맞아봤을 것 같은 사람들이고요. 조성모 씨, 이경혜 씨, 이경혜 씨, 조혜련 씨, 김은우 씨, 조영기 씨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연말 1위를 하신 분께는요, 그동안 퇴짜 맞아서 받은 그 상처 빨리 나으시라고 찜질팩을 선물드립니다. 이게 후보가 된 기준이 뭐예요? 없어요, 그냥. 저희는 무작위 랜덤이에요. 후보에 제가 있다라는 게 지금 되게. 근데요, 중요한 건 이 다섯 분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아니, 저희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네. 기억에 남을 정도로 좀 심하게 아니면 굴욕적으로 퇴짜를 맞은 경험 있으면. 조혜련 씨 하나 갈까요, 먼저? 예, 네, 연대 축제 때요. 그래. 네. 괜찮았어요. 분위기 되게 좋았고 아까라같이 이런 거 다 보고 느낌 좋았어요. 느낌 와닿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파트너가 정해지잖아요. 저는 신촌역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신문지는 덮어놔서 감기를 안 걸렸어요. 그거 말고는 뭐 그렇게 아, 또 있네요. 뭐, 예. 또 있잖아요. 또 있어요. 부력적인 네. 말이라든지 뭐. 제 대학 선배님 중에 87학번 선배 되게 괜찮은 분 있거든요. 신모모신데 그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 좋아한다고 얘기했더니 아, 그 친구한테 고백을 했었어요? 예, 2700cc를 한 번에 마시면 사겨주겠다 그래서 네 번에 나눠 먹다가 오야야야 저체온증으로 이제 병원에 한 번 아, 들어갔는데 예, 예, 근데 사겨주지 않았어요. 뭐 저는 뭐 옛날에 그 나이트클럽 이런 데서 여자가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갔어.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이렇게 춤을 이렇게 추다가 이렇게 딱 보면 가잖아.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추는 거야. 추니까 싹 돌아서 또 그 앞으로 가서 또 이렇게 췄어요. 근데 싹 돌아서 이렇게 쭉쭉 이제 화장실 쪽으로 가더라고. 그 쫓아갔어요. 아, 왜 이래요? 왜 자꾸 쫓아와요? 이러면서. 근데 여태까지 이렇게까지 안 먹어준 적은 없었는데? 이게 너무 차. 근데 누가 뒤에서 여기를 갔다가 빡 때리는 거야. 뭐야? 어? 남자친구였고. 보니까 민소매 입었는데 막 용이 이렇게 지나가려고 딱 해가지고. 이놈이야? 야! 잘못 건드렸구나. 울어, 이 자식아! 딱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화장실 앞에서. 사람은 있는데 어떻게 해. 얘는 어떻게 해. 이렇게 있다가. 아이씨. 저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거죠? 아, 처음이지. 야, 공중전화. 이건 정말 치욕이야.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사실은 거야. 사실은 저희 그 휴대폰 나오기 전에 집 전화만 있을 때 저도 소개팅을 했는데 그 친구가 김신영이라고 쳐봐요. 여보세요? 전화했더니 언니가 받았어요. 예, 여보세요? 신영이네 집이죠? 신영이 있어요? 아, 예, 누구신데요? 저 이유재라고 합니다. 그래, 잠깐만요. 근데 이분이 수화기를 막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안 막고 얘기한 거예요. 야, 신영아, 너 전화 왔어? 했더니, 누구래? 했더니, 이휘재래? 했더니, 없다 그래! 이거! 우리 때는 이 집전화밖에 없었잖아. 이휘재 씨도 그런 적 있었어요? 저 많아요. 많았습니다. 많아서 복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 던져서 한 10번 건지는 거예요. 여자들이 저기 눈썹 없다고 싫어해요. 이거 진짜 그냥. 이거는 남자친구가 옆에 있을 때 벌어지는 상황이 정말 굴욕적인 거예요. 아, 그런가요? 제 남자친구가 야, 너 되게 만두집 사장같이 생겨서 맨날 그랬었어. 어머. 그래서 되게 예쁘게 하고 왔어요. 메이크업 다 하고 누가? 친구들이 제가 고등학교 때 되게 예쁘게 곱게 막 이러고 가고 있는데 저기 몰려서 패딩 점퍼 입은 아저씨가 빨간색 누가 봐도 중국 분이 저한테 딱 와서 나장 왕마야 신발 나를 현지 사람이라고 나는 되게 꾸미고 왔는데 거기 중국 대사관이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인가 보다. 깜짝이야 명동에서 갑자기 짱구 하라이즈마이 짱구 하라이즈마이 안나 차이니스 벨라가 삼나이 삼나이 하라이즈마이 오모민나이 중국인은 그냥 자기 동포 같다 싶으면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국인 중국사람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더라. 김은호 씨 없어요? 김은호 씨? 저는 서울여대 나왔잖아요. 네. 제가 그 대시했던 분들은 다 지금 이름 되면 다 훌륭한 동기들 또 후배들 그런데 한 번도 제가 먹힌 적은 없어요. 다 퇴짜 맞았어요? 그 나만 짝사랑도 많이 하고 또 사실부터 이성미 씨 아담하고 좋고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이것도 처음 얘기하네. 진짜요? 네, 이성적으로 좀 끌렸다는 얘기죠. 그러네. 그래, 그런데 항상 보면은 남자친구가 있어요. 늘 가슴 아리하면서 이거를 36년 만에 처음 공개했어요. 이성미 씨도 알아요 대충? 모르죠. 부인 씨라네요. 형수님이 딴 데로 보시네요. 이해하시죠. 두 분씩 골라서 준비하세요. 자, 조성모 씨가 일단은 5위를 해야 되죠. 조성모 씨 매디 예상하세요.
아니 뭐 저도 발라드 가수니까 뭐 사연이 있겠죠. 아 그래서 감안하겠습니다. 4위까지는 용서하시겠다. 근데 의외로 조성모 씨 같은 사람이 퇴짜 많이 당했을 그래.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약간... 얼굴 잘생겼지 노래 잘하지 막 이러니까 의외로 아. 봅시다. 예, 네, 5위. 자. 그러니까 제일 퇴짜를 안 맞으신 분이에요. 예, 예. 하나, 둘, 셋. 이경희 씨. 멀리네. 이경희 씨가. 이경희 씨 진 면목을 이제 우리 스태프들이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눈 속으로 그 사람의 눈이 들어오는 걸 느껴요. 빨려드는군요. 빨려 그 사람이 저한테 빨려들면 그 마력 있어요, 마력. 못 해놔요. 약간 네. 우피골도 씨를 같은데. 딱 보면은 느끼는 게 무슨 이성을 느낀다기보다 충분하죠. 모성. 엄마 같은 느낌은 쭉 들어요. 엄마를 어떻게 퇴짜라. 엄마 퇴짜라면 안 되잖아. 그럼 동료야. 엄마를 어떻게 퇴짜라. 엄마. 자, 그래서 아, 조성모 씨가 그러면 아, 조성모 씨가 4위까지는 4위까지는 뭐 4위는 괜찮아요. 4위는 괜찮아요. 제가 네네. 오늘 느낌인데요. 제 촉인데요. 네. 완전히 반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반전이요? 제가 4위일 것 같고 조성모 씨가 상위권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경혜 씨하고 저랑 박빙인 줄 알았거든요. 요새 조혜련 씨 촉이 좀 좋죠? 그렇게 좋진 않아요. 좋진 않아요. 근데 오늘은 느낌이 와요. 4위 보죠. 4위 갈게요. 하나, 둘, 셋. 귀여워. 귀엽잖아, 저요. 귀여워요. 그나저나 조성모 씨 표정이 안 좋아졌어. 진짜 이거 조혜련 씨 총이. 조성모 씨가 2위지 갈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K위리. 이게 어떤 조작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큰일 나. 나도 조작이 있는 줄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예능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조작이 있는 거. 2위 봐요, 2위. 3위 봐. 나도 나이트클럽에서 무릎 꿇은 거 그거 딱 한 번이지 다른 게 다 성공했어. 오늘 그것 때문에. 자, 3위 봐, 3위.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상하게. 이렇게 해서 남으신 분이 3조예요. 아, 그러네. 이야. 3위. 3위 봐. 자, 3위. 3위. 하나. 3위, 조혜련. 둘, 셋. 3. 오! 아, 3위가. 네. 중간이네. 야. 야. 중간은 갔네요. 야. 중간은 자, 다시 한번 1위는 자. 저희가 이제 찜질백 드려요. 찜질백. 1위. 1위는 저희가. 1위 조용기 씨. 1위 조용기 씨. 조혜련. 조혜련. 1위 조용기. 하나, 둘, 셋. 조혜련 신문지. 야. 신문지. 야, 한숨 돌렸다. 이별은 없었어요. 이별은. 야, 압도적인. 내 매력을 알면 정말 어떻게 할 거야? 예? 내 매력을 알면 다들 호우적대. 저한테 왜 그러세요? 호우적대고 싶어? 내가 너한테 왜 그러냐고. 자, 저희가 계속해서 그쪽에 찜질하시라고 황토 찜질. 그래, 신문 덮지 말고 팩 덮어요. 자, 이어서.